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린다 뭐.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며칠 전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 내용에 보시면 소름 끼치는 걸 봤다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혼자 무서운 소름 끼치는 걸 알고 있으면은 혼자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무섭고 장난입니다. 일단 심장이 약하거나 무서움을 잘 타시거나 혹은 무서운 걸 싫어하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동생한테 말없이 찾아가는 스토리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저녁 12시에서 1시 사이였을 텐데 제 여동생 집이 이런 식으로 골목길에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가게도 없고 늦은 시간이라서 아무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골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차 옆에 보시면 빌라가 여동생이 사는 곳인데 여동생한테 말없이 가는 컨텐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동생 집 앞을 가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라고 써져 있는 이곳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동생이 뭐 사러 가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좋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엄청 창백하고 엄청 아파 보였어요. 그래서 아, 오늘 촬영하면 안 되려나?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빌라와 차 사이에 보시면 틈이 있잖아요. 거길로 이제 좁게 보이는 게 아니라 꽤 잘 보여요. 차 뒤에까지. 근데 차 뒤는 안 보이지만 지나가기 전까지는 잘 보여요. 근데 그 창백해진 얼굴로 나와서 차 쪽으로 이렇게 슥 걸어갔는데 동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동생을 봤는데 뭔 일 있나 가서 차 뒤를 봤는데 했었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동생은 빌라에 나와서 차 뒤를 지나서 저랑 마주쳐야 되는데 차 뒤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빨리 촬영하러 일단 들어가 봤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본 게 여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분명 여동생이 창백한 얼굴로 땅을 보면서 차 뒤로 갔거든요. 제가 헛것을 본 적이 태어나서 진짜 없습니다. 거의 제가 가위가 눌려서 귀신을 본 적은 있어도 헛것을, 깨어있는 정신이 멀쩡할 때 헛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여기서 첫 번째 소름이었고요. 두 번째 소름 돋는 건 침대에 누워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불을 다 끄잖아요. 제가 방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고 자거든요. 오 진짜 소름 끼치네. 저희 집에는 신발장이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켜져요. 근데 자꾸 신발장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깜깜하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불이 자꾸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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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같이 잠을 자거든요. 쿠딩이도 옆에 있는 상태였고 저희 집에 올 사람도 없고 도둑이 들었을 리도 없고 소리도 보지 않았고요. 계속 깜빡거려서 무서워서 나가봤는데 또 꺼지고 제가 계속 신발장을 보고 있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아 개소름 돋아. 아니 평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무서웠을 텐데 제가 여동생 집에 찾아갔다가 헛것을 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가위를 하도 눌리고 자주 눌렸기 때문에 가위에 대해 그렇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끔 가위에 눌리면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뭐 그럴 텐데 저는 하도 많이 눌려서 가위에 대한 무서움은 없어요. 귀신 본 적도 몇 번 없기 때문에. 근데 그날 진짜 비도 오고 음산했는데 가위까지 눌려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무서웠던 거는 며칠 전에 나왔던 친구 아시죠? 제 영상에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가위 눌려서. 그래서 깨워달라고 계속 했어요. 계속 가위 눌려도 눈이 살짝 실눈 정도 떠지거든요. 그리고 말은 못해도 이런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워달라고 이랬는데 친구가 침대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제 얼굴을 이렇게 아래로 깔아서 보는 거예요. 계속 눈도 깜빡하지 않고. 아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렸는데 제가 소름 끼쳤던 게 하나 더 있던 게 그때 딱 생각났어요. 내 친구는 지금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눈 감고 발버둥 치다가 가위에 깼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버티고 그날 다시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새벽 아침 그 사이에 혼자 카페 가고
며칠 전에 진짜 이상한 일이 뭐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도 한 번에 세 가지가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아직도 소름이 돋고 제가 귀신을 믿진 않는데 귀신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던 거는 이 일이었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그리고 귀신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혹시 카메라에도 그 귀신이 비치나요? 만약에 카메라에도 보인다면 댓글이나 여기 밑에 메일로 저에게 뭐 누가 붙었는지 확인해 주실 분이 있으면 연락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상한 일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런 어두운 영상 말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Like so!